장방향 내시경 시술은 한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손상을 주지만 기존의 절개식 수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양방향 내시경 꽤 큰 기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원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절개는 아주 작게 손상은 아주 적게 주지만 안에 있는 협착증이나 문제가 생긴 디스크 또 잘못 자른 뼈 조각들을 시원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빠진 뼈를 뒤로 잡아당겨서 고치는 그런 수술들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절개식 수술은 거의 90% 이상 대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실제로 한 손으로 제가 내시경을 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수술 기구가 들어가요. 수술 기구 딱 봐도 크죠? 네네. 커요. 큰 기구가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아, 큰 기구 입구는 작아요. 입구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제가 그러면 이거 온몸에 손에 힘을 꽉 주고 제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뼈를 깎는다든지 뼈를 당긴다든지 좀 큰 작업들을 큰 수술하고 똑같이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방향 내시경하고 좀 다른 점은 뼈하고 뼈 사이, 근육하고 근육 사이, 인대하고 인대 사이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한계예요.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은 들어가서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타겟팅을 하고 나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의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은 협착증이라든지 또 한방향 내시경을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척추 수술, 척추병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상처가 크냐? 실제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4mm, 5mm.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4, 5mm 정도 구멍이 두 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견상 근육이라든지 인대나 조직의 손상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잠시만.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라면 먹고 왔어요. 양방향 내시경 시술은 한방향 내시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손상을 주지만 기존의 절개식 수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척추, 허리 쪽을 치료하는 건데 인대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약간 후유증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을 없죠. 것 같은데. 그건 없죠. 필수 불가결적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까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한번 열리면 잘 안 닫혀요. 포장지 뜯고 나면 원래대로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장지를 최대한 적게 뜯자는 거예요. 한방향 내시경이 사실은 포장지를 제일 적게 뜯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려요. 포장지 안 뜯어요. 개구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개구멍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냉장고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한계가 있어요. 양방향 내시경은 문 열고 들어갑니다. 크게 째고 벽 부시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활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봉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근육 손상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인대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크지 않다.